녹화 중에 화를 내지 않기? 거절. 그까 미션으로 나의 화를 막을 수는 없다. 나 이거 하면서 소리 되게 많이 지를 것 같거든.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미니 모터웨이즈라는 게임입니다. 도로 만드는 게임이에요. 자동차들이 집에서 회사까지 출근을 하기 위해서 그 길을 저희가 만드는 게임이에요. 이게 지하철 버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회사에서 만든 다른 차기작 버전의 게임입니다. 원래 메트로 머시갱이 이런 게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근데 제가 원래 이거 녹화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냥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좀 즐기고 끄려고 했었는데 재밌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이걸 깊게 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께 플레이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는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회사고 여기가 집이에요. 근데 어떻게 시작하자마자 아, 다리가 하나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구나. 이게 다리예요, 다리. 다리가 하나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와, 시작부터 길이 좀 그렇네. 이렇게 드래그를 해가지고 길을 만들 수 있어요. 아, 지금 다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물을 건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어주면은 이제 회사에서 사람이 한 명 필요하다. 이게 핑이 뜹니다, 핑. 그러면은 여기에서 차가 한 대 출근을 해줘요. 자, 게임 오버의 조건이 뭐냐면 이 회사의 핑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회사가 하나라도 부도가 나면은 이제 게임이 끝납니다. 지금은 회사 하나와 집 두 개 이렇게밖에 없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복잡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정적이고 조용하잖아요? 근데 또 이게 이상하게 중독성이 오져요. 아, 근데 시작부터 좀 불안불안하거든요? 벌써 다리 하나 쓰고 될지 모르겠는데 좀 지켜봅시다. 다리랑 길은 이게 일주일이 지나면 보급받을 수 있어요. 지금 저는 길을 16개, 도로를 16개 이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 한 칸, 클릭을 누르면 한 칸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촛촛촛촛 열 칸을 써서 지금 길을 따로 이어줬습니다. 좋아. 이런 식으로 출퇴근 잘 도와주게 하면 되는 게임이에요. 여기에서 타일을 직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각선으로 할 수 있거든요. 지금 타일이 하나가 늘었죠. 하나 낭비를 덜 할 수 있는데 대각선으로 하면은 길이 점점 더 지저분하게 바뀌어가지고 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타일이 많이 부족한 상태니까 이렇게라도 하나씩 줄여봅시다. 일주일이 지났고 이제 교통 정리를 좀 편하게 해주는 신호등 두 개와 도로 타일 20개 혹은 아까처럼 물을 건너게 해줄 수 있는 다리 하나와 도로 타일 20개 이렇게를 선택하는 할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 저는 지금 신호등보단 다리가 더 급선무인 것 같네요. 이쪽에 또 집 생기면 큰일 나니까 다리를 일단 예비로 하나 가지고 있고. 너무 너무 잘 나왔고. 네, 지금 도로 미쳤죠? 와, 회사가 이렇게만 생기면은 진짜 바랄 게 없다. 와, 이게 빈 공간에 랜덤으로 형성이 돼요, 회사가. 회사랑 집들이. 그래서 좀 운빨도 있어야 되는데 아, 지금 너무 너무 좋습니다. 자, 지금 맵이 점점 축소가 되는 게 보이죠?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시야가 넓어지면서 이제 빈 땅이 많이 등장하는데 빈 땅에 랜덤으로 집들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도로가 세워진 곳에는 건물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막 이런 곳에 나타나지 않게끔 하려면 이렇게 막 도로를 도배를 해놓으면은 방지를 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이제 좀 편법이죠. 여기에는 생기지 마라. 근데 이러다가 나중에 도로 모자라서 이거 딱 지웠는데 이런 구석에 빡 나와버리면 이제 쌍욕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초반에 여기에 뭐 입주를 할 수 있게 여지를 남겨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조졌네요.
자, 벌써 지금 이 빨간색과 노란색은 잘 이어져 있지만 이 중앙에 파란색이 생겼죠. 파란색 회사와 파란색 집을 이어줘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 도로와 좀 섞어줘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까진 괜찮아요. 아직까진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일주일이 또 지나가는 소리. 회전 교차로. 뭐라고 해? 로터리! 로터리 아시죠? 그거를 만들 수 있는 타일이에요. 좀 다리가 여유가 좀 있으니까 회전 교차로를 할까? 아니? 일단 다리를 계속 먼저 좀 구비를 해놓읍시다. 이게 나중에는 타일을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다 뜯어 고쳐야 될 때도 있어요. 편집 모드에서 이렇게 뭐 우클릭을 누르면 도로가 없어지죠. 이렇게 해서 대공사를 치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요상하게 나오네 길이. 화가 좀 나네요. 일단 최선을 다해서 좀 섞어 봅시다. 이런 식으로. 아,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의 그 교통편이 조금씩 좀 꼬이고 있어요. 노란색은 아직 괜찮고 여기에 그나마 이제 새로운 빨간색 지부가 생겼는데 집도 바로 옆에 생겨서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조용히 하세요. 제가 캐리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망해가는 도시 제가 먹여 살려 보이겠다고요. 야, 멀다. 그래, 출퇴근 이 정도 거리는 돼야지, 그지? 넌 왜 또 그따구로 생기세요? 나쁘지 않아. 그래, 이렇게 있잖아. 교차로 이어주고. 이제 신호등을 슬슬 넣는 게 좋지 않을까? 도로타일 20개와 신호등. 신호등은 이제 길 위에다가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곳에다가 해놓으면 좋죠? 나쁘지 않아요. 지금 회사의 인원도 굉장히 빠르게 수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이게 지금 하늘색 지부가 좀 한 곳에 몰려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괜찮습니다. 위치가 나쁘지 않아요. 차라리 이 집과 이 집은 여길 담당하게 하고 여길 끊은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조용하네요. 아주 깔끔해요. 뭐 인원이 쌓이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이 지부가 회사가 좀 잘 됐나 봐요. 자, 확장이 됐습니다. 그럼 또 그만큼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거든요. 와, 얘네 미쳤네. 왜 그런 곳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집이 밀집되어 있고 이 두 개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집을 여기로 그 이을 필요는 없어요. 필수가 아닙니다. 지금 아직 안정적인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좀 내버려 두려고 했는데 여기에 계속 노란색이 생기네요? 녹화 중에 화를 내지 않기? 거절? 그깟 미션으로 나의 화를 막을 순 없다. 나 이거 하면서 소리 되게 많이 지를 것 같거든? 자, 고속도로가 여기서 딱 기가 막히게 나와줬죠. 고속도로가 뭐냐면 한 타일에서 지정된 타일까지 다이렉트로 이어줄 수 있게 하는 특수 타일입니다.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연결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대신에 이제 고속도로가 사기인 만큼 타일을 많이 주지 않아요. 도로 타일을. 나쁘지 않아. 정말 나쁘지 않아. 이걸 끊자. 이걸 끊고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됐지? 와! 야 오늘 뭐지? 녹화한다고 지금 게임도 인식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 이거 너무 잘 돼 있는데? 이렇게 나온다고? 와 씨, 나야 땡큐지. 진짜 너무 이쁘게 나왔는데? 아 미션 취소하지 말걸. 화 안 낼 것 같은데? 좋아요 지금. 자 지금 고속도로 아직 안 썼는데 고속도로가 나올 때는 그래도 고속도로를 선택하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론 로터리는 아직 제가 잘 활용할 줄 모르고요. 빨간 지부가 지금 벌써 확장을 했네요. 그러면은 이제 고속도로를 좀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고민을 조금만 해보자. 일단 이쪽에 빨간색이 생겼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고 거리가 가까우니까 여기를 전부 다 커버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놓은 상태에서 원형 지부를 얘 혼자선 지금 감당이 안 되거든요. 아무리 가까워도. 그래서 여기 길을 이어줘야 될 것 같은데 나 지금 다리가 몇 개 있지? 하나 있네? 이렇게 어때? 어때? 나쁘지 않아. 여기 교통 그렇게 혼잡하지도 않고 아주 아름다운 도시가 되어가고 있어요. 자, 일주일이 또 지나고 고속도로가 또 근데 지금 다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다리 하나 받자. 어? 이거 세 개씩이나 쌓이면 좀 위험한 건데? 괜찮겠지? 초록색 지구. 와, 멀다. 됐죠? 좋아. 이런 때를 대비해서 타일을 많이 구비해놨지. 27개 여유 있습니다. 남색 지부가 지금 원형으로 진화했고 집은 두 개밖에 연결이 안 돼 있고 여기 새 집이 생겼네요.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볼까. 여기를 연결하면 안 되는 게 여기를 연결해버리면 빨간 지부가 여기도 연결이 돼서 얘네가 여기로도 출근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동선이 많이 꼬여요. 어떡하지? 그러면 차라리 빨간색이랑 안 섞이게 얘를 위로 보내자. 이렇게 어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니야! 그럼 결국엔 길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여기에서 달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출근을 이렇게 하게 되지는 않을까? 그 정도로 AI가 빡대가리는 아니겠지? 일단 봅시다. 자 고속도로 하나 더 받고 원형 지부를 좀 잘 봐야 돼요. 지금 쌓이나 안 쌓이나. 다섯 개 이상 쌓이면은 쌓인다고 봐야 되거든요? 세 개까지는 괜찮아요. 너무 이쁘게 잘 밀집되고 그치 인프라가 이렇게 형성이 돼야지. 여기로도 이렇게 출근을 합시다.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노란색 늘어난다고? 어! 여기 남색! 남색 지부! 남색 지부 지금 큰일 났어요? 아닌가? 줄이나? 남색 지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고속도로 연결해줘야 된다. 자, 이렇게 하고 자, 고속도로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개통을 해줍니다. 어때요? 이 두 개가 이렇게 빠르게 출퇴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남색이 연동이 되는 게 지금 다섯 채인데 이거 그냥 빼버리자. 네 채면은 그래도 돌아갈 것 같거든? 이것 때문에 지금 도로가 복잡해졌으니까 빼버리고 그러면 이거를 잘라도 되네? 그쵸? 이렇게 길 만들어버립시다. 이게 어딜 봐서 힐링이야! 그러게 괜찮은 건가 우리 지부? 어? 아 여기 노란색이 하나 더 생겼네요? 언제 생겼노? 그냥 다리 하나 추가로 더 받고 아니 노란색이 지금
이 집들이 소화가 되는 게총세 지부거든요? 세 건물이나 있는데 소화가 돼! 놀랍게도 소화가 돼. 노란색 집은 계속 쌓이는데, 안 쌓이고 있어. 이게, 출퇴근 거리가 가까운 게 되게 중요하다니까? 이딴 놈들, 어? 이런 외진 곳에 하나 있는 거, 진짜 개빡쳐요. 아! 뭐해! 그래, 차라리 잘 됐다. 집을 이렇게 애매하게 만들어주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집들은 다 여기로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다 자르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여기를 잘라도 되겠네. 노란색 지금 소화되고 있는 거 맞니? 오. 신호등 여기에다가 하나 넣어주고. 얘왜 계속 쌓이고 있냐? 왜지? 여기가 약간 교통 정체가 있어서 그런가? 다리 하나 추가로 더하고. 남색 집이 두 개나 놀고 있어? 아, 이걸 어떻게 연결을 해야 돼? 좀 다리가 세 개니까. 나의 두뇌로는 이게 한 개인데. 하늘색도 터진다고? 아니야, 이거는 지금 출근하는 거리가 멀어서 그렇지, 이건 쌓이고 있지는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출퇴근 거리가 멀면은 쌓일 수밖에 없어. 좀 노란색이 문제야, 노란색이. 오반데. 여기에다가 길을 하나 뚫어놓고, 여기로 고속도로를 하나 놓자. 그래야겠다. 최대한 잘 영혼을 끌어모아봅시다. 다리 옆에 있는 빨간 집 오른쪽으로 이어버리고 중간 빨간 집 4개 있는 거 도로 위로 만들고 그 자리로 남색 길 새로 만들면 남색하고 빨간색 분리되지 않을까요? 너무 어려워. 글로만 설명하지 마. 그냥 내가 알아서 해볼게. 나뇌 터질 것 같아, 지금. 뭐라는 거야! 이 정도만 있어도 되긴 할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으띠어.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해도 되겠네. 그리고 여길 끊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빨간색이 안 되네? 빨간색 지금 원형 지부를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안 되고. 일단 이렇게 해보자. 잘될 거요. 와, 얘네 출근하는 거 봐. 나못 믿어. 고속도로 성능 확실하구만. 맛있네. 출퇴근 거리가 좀 멀기는 한데 고속도로가 뻥 뚫려 있어서 괜찮아요. 회전교차로? 아니야, 지금 상황에선 회전교차로는 무쓸모야. 다리로 가자. 다리가 많으면 나중에 쓸 일이 많아지. 이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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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렇게 해서 자 타일이 다행히 많아요. 타일이 다행히 많은데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초록색을 이어주고 초록색은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남색 집을 아 이 뒤쪽에 있는 애를 어떡하냐 이거 연결을 해야 되는데 저쪽이랑 길이 없어. 아이 뭐 뭐만 하면 고속도로래. 안 돼. 고속도로는 아껴야 돼. 지금 가깝잖아 여기가. 아 화내지 말고 가까운데 고속도로 쓰는 거는 진짜 에바세바고. 그러면 그냥 길을 합칠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빼버리는 거지.
이 정도만 이어도 소화는 될것 같은데? 이렇게 살려주세요. 아, 뭐 리겜이래. 야, 나 지금 되게 잘하고 있어. 나 지금 엄청 잘하고 있어. 지금 건물 배치도 기깔나게 잘 나온 편이야, 이거. 진짜 제가 지금 첫판, 유튜브에 올리는 첫판이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감이 잘안 오실 텐데, 이거 진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잣 같은 게임인지. 욕하지 말고. 초록만 일단 지워보라고? 초록을 어떻게 지워? 아니, 좀만 기다려봐. 아, 이거 이렇게 연결하는 게 맞아. 연결하는 게 맞고, 이게 맵이 조금씩 있으면 넓어질 거란 말이야. 이 타일이 위쪽이 늘어나면 그때 바로 그냥 위로 태워버리면 돼. 뭐 이렇게 정신이 없냐. 여기 신호등 하나 놓쳐. 어, 여기 왜 이래, 이거? 갑자기? 미친 거 아니야? 뭐, 왜 이래, 왜 이래? 케이크에 꽂혀진 초 같아. 어! 여기 왜 이래! 이제 슬슬, 각이 보이죠? 방종각. 아, 여기 노란색 차 좀 봐! 교통사고 안 나는 게 용해. 이게 차가 들어갔다 빠지는 것도 되게 컨트롤을 잘해야 되는데. 아니, 이거 어떡하냐고! 일단 해봐. 화만 내지 말고 좀 해봐. 레이마. 자, 됐어. 이렇게 하고, 집을, 길을, 이렇게 연결을 하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지워. 아, 이 빨간색은 연결해놓고, 여기를 지워. 뭐 이상한 소리 들려. 과포화됐다는 소리예요, 이거. 아니, 자동차 왜 이 지경이에요? 얘들아, 좀 빨리빨리 좀 잘 주차를 해봐. 고속도로 도와줘요! 노란색 어쩔 거요! 터지나? 터지나 칭칭 나네. 자, 노란색을. 하... 아, 나 이제 진짜 모르겠다. 일단, 여기 놀고 있는 집들 있잖아요. 이거, 여기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로. 아, 근데 그럼 너무 교통이 더 혼잡되지 않나? 아, 빨간색을 끊어버리고, 빨간색을 이쪽으로 이렇게. 다리가 여기 이미 놓여져 있어서 놓을 수가 없네. 끊어. 끊으면 되잖아. 얘네는 뭐 좀 놀고 있으라고 해. 회사 잘라. 일단 이게 철거가 돼야 돼요. 여길 이용하고 있는 차량이 없어져야.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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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 회사 터진다! 회사 터진다! 얘들아, 빨리 출근해라! 뭐하냐! 왜 또 무슨 소리야? 아, 지금 노란색이 제일 문제네, 진짜. 없어졌다, 이거. 아, 다리끼리는 서로 연결이 안 돼? 이 뒤에 있는 두 집을 어떻게 하면 연결할 수 있을까? 직선으로 연결하고, 파랑 빨강 도로에 연결하라고? 이렇게? 나 급한대로? 아, 근데 그러면 교통편 너무 복잡해지는데. 그래,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남쪽도, 남색도 연결을 해놓으면 나쁘지 않은 생각이야. 제발 게임 오버 되지 마라. 야, 여기 교통량 밀집되어 있는 거 실화냐! 얘들아, 터진다! 출근! 와, 진짜 아슬아슬해. 나 지금 온몸에 땀나. 터진다. 터진다. 출근, 제발. 아! 그래도 신기록이었어요. 자, 다른 게임들 했을 때 평균 점수가 400점, 900점 이런 걸로 봤을 때 최고 기록입니다. 이때까지 했던 것 중에서 점수가 제일 높아요.
애초에 이건 엔딩이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최대한 점수를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임이고 뭐 1400점이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에. 뭐, 이번에 모스크바 한번 해보자. 한 판만 하고 끝내기엔 너무 아쉽잖아. 모스크바. 시작부터 아주 작았네. 입구가 아주 아름다워. 네, 입구 방향은 수정이 안 돼요. 집은 이제 출구 방향을 정할 수 있는데 회사 입구는 수정이 안 됩니다. 어? 희한하게 엮이네. 이 친구들이 코너링은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돌아요. 애들이 운전 고수예요. 이게 K 직장인이다. 아, 여기 모스크바지. 응? 빨리 다리. 다리 주세요, 다리. 됐죠? 아주 평화로워요. 하, 초반에는 원래 그래요. 야이씨. 나 겹치게 둘 수밖에 없어, 지금. 어? 다리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흰색을 따로 빼자고? 어떻게 따로 빼는데? 어떻게 하면 따로 뺄 수 있는지 알려줘. 아유, 맵이 진짜 개꾸였네. 길이 왜 이렇게 안 이쁘니? 중앙 파란 집 오른쪽으로 다리를 하나 더 하자고요? 얘네들이 움직이는 기준이 이제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네가 좀 바보예요. 내비만 보고 다니거든요? 내비는 최단 루트만 알려주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 이제 다리를 하나 더 만들었어. 애초에 다리도 없네 지금. 아 몰라. 일단 보자. 어차피 다리를 하나 더 만들면은 걔네들이 그쪽만 이용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이용 안 하고. 다리 주세요, 다리. 고속도로 필요 없어 지금. 근데 이 짓을 하려면 다리가 하나 더 필요한데. 다리 하나 더 쌓일 때까지 좀 기다려봅시다. 그 사이에 다리가 하나 더 필요해질 수, 아니 다리를 써야 될 순간이 올 수도 있고. 감사합니다. 그래 이거지. 아니, 잠깐만. 아 뭐야 흰색 지붕아 저. 여기를 이렇게 끊고 여기를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동선이 너무 이상해지나? 지금보단 나은 것 같은데. 이게 맞나 싶다. 이쪽까지 가는 길이 좀 험난하긴 한데. 고속도로? 신호등? 지금은 타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고속도로보다. 초록지부? 이쪽 방면에 초록색 하나도 없는데? 와, 녹색 집을 여기에다가 만들어준다고? 정말 고맙습니다. 좋았다. 우리 다리도 없어, 지금. 새 게임 해야 되겠는데요, 이거? 이게 맞아? 아, 일단 녹색은 어쩔 거야, 그래서. 타일 그래도 지금 여유가 있어. 43개 해보자고.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교통편을 정리하는 거지. 타일이 여유가 있으니까.
얘는 뭐 백수로 지내라고 해. 아 형. 아니 이게 맵이 지금 시뻘건 게 모스카바가 원래 하드코어 모드예요? 이렇게 해야 되나? 어, 노란색 지구가 커졌다. 야, 그래도 어떻게 소화가 되고 있기는 해. 일단 다리. 자, 다리가 생겼으니까 흰색 출퇴근을 이렇게 해. 이거 끊어버리고. 일단 고속도로. 언제 쓰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고속도로. 아 여기 또 교통체증 온다. 아. 여기 교통체증 온다. 아 난 현기증 온다. 와우 라임 지려고. 흰색 터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 그러게 위에 흰집이 있네. 일단 여기 파란색을 끊자. 파란색을 끊어버리고 여길 이렇게 연결해서 파란색만 가게. 여긴 흰색만 가게. 흰색이 집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걸 이쪽으로 빼고 이거 없애고 이쪽으로 빼고 여거 없애주고 얘도 그냥 놀게 하고 일단 얘 이거를요 이쪽으로. 그쪽 말고. 아, 뭐야, 이 나무! 꺼져! 이렇게. 연결을 해서 양쪽으로 분배가 되게. 맞아, 이게. 맞는 걸까, 내 선택이. 일단, 이거 끊어버리고, 파란색 다리를, 파란색 길을, 이쪽으로, 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건데? 이렇게. 아니 이럴 거면 차라리 교통 이걸 여기에다가 하면 되잖아. 어 됐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내려. 그리고 이거 지워. 이렇게 있게만 해. 된 거 같은데? 됐지? 자 한번 보자고. 왼쪽 노란색 거슬리다고? 오 그렇게 불편한 게 많아! 아! 그럼 니네가 해! 인정하고 이렇게 빼. 됐지? 그리고 그럼 여기 길을 다 빼버리자. 이렇게 다 빼버리고 녹색 길을 타일이 될런가? 안 될 것 같은데? 최대한 줄여봅시다. 됐다! 그리고 이거 없애버리고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놓는 거지. 와 깔끔해졌다. 그죠? 도로 타일이 많으니까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오 진짜 깔끔해졌는데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아진 것 같은데? 그리고 흰색이 지금 약간 아리까리해서 이것만 좀 이렇게 연결을 해놓자. 괜찮아? 좀 소화되고 있어. 얘 뭐 보라 연보라 지부가 생겼네요. 나 다리 없는데 미쳤네. 어 얘 왜 이래? 아 파란색 지부도 생겼네. 와 아, 살려줘요. 아직 금요일이야. 빨리 일단 적어도 최소한 다리 하나는 자, 초록색이랑 좀 섞여도 돼. 파란색을 잇는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됐지? 보라색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일요일까지 버텨야지! 뭘 어떻게 해! 다리도 없는데! 기다려봐! 이게 최선이야, 지금! 이 다리를 빼버릴까, 그냥? 아니, 근데 그럼 여기 노란 집으로 들어가는 게 없어! 아, 진짜 돌아버리겠다. 아니, 이게 이 집을 이렇게 통과해서 여기로 갈 수가 있어? 안 되잖아, 그지? 여기는 완전 막혀가지고 이거 집을 이을 수도 없네? 이거 어떡하지? 이건 근데 지금 둘째 치고 이게 지금 개문제인데? 터지는데? 어? 지금 다리가 하나가 있네? 왜 있지? 왜 있죠? 길이 없어요. 자, 길을 만들어 봅시다. 이거를 그냥 갖다 버리시고요. 요렇게. 도로 타일을 다 사용했다고? 아, 지금 회수가 안 된 것들이 있구나. 빼고 싶네. 나 회수 되길 기다려야 돼요, 이거. 회수가 됐어요? 됐어, 지금 계속 회수가 되고 있어. 연결했어! 됐어! 다리 줘봐. 다리 줘봐. 지금 회색 소화되고 있는 거냐? 어? 왜 갑자기 소화가 잘 되지? 흰색이 뒤로 뺑뺑 돌아서 집을 갔었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갔었어, 애가? 아니, 요즘 빠가살인가? 아,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해버리자, 이렇게. 됐네. 와, 감동 실화냐? 이거 복구 어떻게 했냐, 나? 와, 정말 대단해. 나란 존재. 가운데 초록이 터지고 있다고? 왜 그러죠? 너무 멀어서 그런가? 고속도로 뚫어주자고? 고속도로가 없어. 갖고 있는 게. 아, 근데 여긴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렇지. 아마, 터지지는 않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아닌가? 너무 먼가? 진짜 너무 멀다. 멀긴 진짜 너무 멀어. 하, 그렇다고 그 사이에 뭘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막막하다. 도로가 여유가 좀 있으니까 이렇게 뚫어줄까? 그래, 이거 너무 동선 너무 심하게 낭비된다. 차라리 교통체증이 있어도 이렇게 겹치게 하는 게 나을 듯? 어, 나쁘지 않아. 좋은 곳에 집이 들어오고 있어요. 뭐지? 왜 잘 되지? 고속도로 하나 넣어주고. 도로를 두 줄로 하면 안 되냐고요? 아, 저도 그러고야 싶죠. 근데 타일이 모자라지 않네. 뭐지? 왜 남지? 일단 그럼 좀 다시 교통 정리를 좀 해볼까? 집들을 강제 이사시킬 순 없나요? 야, 그랬으면은 내가 이 지경으로 지금 도로를 안 뚫어놨죠. 바로 다 이사시켰지. 너네 미쳤냐고. 여기에 왜 들어오냐고 막 쌍욕하면서. 정신 좀 차리라고 했겠지? 오잉? 지붕이 바로 커져버렸네. 아직 괜찮지? 집들이 아주 잘 들어서고 있네. 와, 연보라! 아니, 무슨 일이에요! 아, 땅 볼 줄 아시네, 좀. 아이, 이 땅을 이렇게 사야지. 다리? 아직 고속도로 딱히 쓸 일 없으니까. 가운데 하늘색 공장 밑에 틀림 가운데 아래 노란 집이라고 놉니다. 뭐 이거요? 예? 내 일부러 지금 연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야. 아니요, 그 옆에. 어? 이 옆에 이 집들? 다리를 안 쓴다고? 여기를 다리를 안 쓴다고? 그러면 이 원형 지부. 어? 그러네? 차들이 아예 안 움직이고 있네? 왜 이러지? 그럼 이렇게 다 잘라도 여기가 지금 소화가 되고 있단 얘기예요? 이렇게?
아, 지금 여기가 거리가 엄청 가깝고 소화가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얘네들이 출근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인가 보다. 아니, 딱히 버그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얘네만으로 지금 소화가 되고 있어서 출퇴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초록을 나눠도 될것 같다고요? 그런가? 아, 그러니까 여길 이렇게 끊어버리자고? 어, 되게 좋은 생각이다, 야. 그러네. 위에 흰색 집도 끊어버리자고? 그건 안 돼. 아니야, 돼. 좋아, 이렇게 해보자. 여기도 집이 연결돼 있는 데가 많아가지고, 이게. 소화가 잘 될란가? 점수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나니? 난다고래? 고속도로를 이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일단 집 생기는 거를 보자고요. 안 생길 것 같은데 이 이상? 고속도로를 하나 더 주네. 만들어 버리자. 그리고 여기 이쪽 여기 집에 있는 애들을 고속도로로 붙여 버리자. 이쪽 집들만. 얘네들만으로도 지금 이게 소화가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끊어 버리고 이렇게 죽이네. 어때? 이게 고속도로지. 이 정도면은 얘네도 소화 다 시키고. 여기도 출퇴근 조금 빡세기는 한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보라색 연결이 하나가 잘못됐다고? 뭐 이거? 아 근데 얘는 지금 다른 길로 뭐 어떻게 이을 수가 없어서 일부러 이렇게 놔둔 거예요 그냥. 됐어 지금. 뭐 쌓이는 데 없죠? 와 근데 여기는 되게 신기하다. 노란색 집이 세 개밖에 없거든? 근데 이두 지부를 소화하고 있어. 그 거리가 가까운 게 진짜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하기가 무섭게 여기가 지금 쌓이고 있거든요? 빨리 다 출동해. 됐어. 노란색이랑 흰색이랑 터진다고? 흰색은 안 터져. 흰색은 터지는 거 아니야. 기다려봐. 어? 어? 자, 여기를 잘라. 여기를 자르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만 연결을 해주면 교통체증이 훨씬 덜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노란색이 추가로 더.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지. 미쳤다. 완벽하다. 갓벽하다 진짜. 아, 슬슬 눈이 아파. 야, 이거 빨간색 땅 짜증나. 계속 보고 있으니까 살짝 눈이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고속도로. 이거 왜 소화가 안 되고 있지? 왜지? 지금보다 더 공급을 빨리빨리 할 수는 없을 텐데? 와, 흰색 지붕 커졌다, 이거. 큰일이 났다, 지금. 하, 흰색을 어떻게든 이어야 되는데, 이게, 고속도로 한쪽 더 뚫을까? 다리도 세개 있네. 야, 그러면, 이렇게 하자. 지금 이 애매하게 밑에서 도로 많이 먹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이거 다 끊어버리고. 이렇게. 하고 여기에 놀고 있는 애들 합쳐. 엄마야. 이렇게 해서 합친 다음에 고속도로 이어버리자. 여기로. 됐지? 됐어. 그리고 여기 흰색 부가적으로 더 연결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세 개를 여기로 이렇게 길 빼주면 애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아, 나도 일할 수 있다. 나도 이제 취직했다. 이거 빼고
길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어보자. 여기에다가 만들까? 이렇게? 가깝게? 집이 가까운 애들이 출퇴근을 좀 빡세게 하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가 지금 되게 이상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라고 말하니까 또 소화되고 있네. 엄마? 자, 여기를 얘네가 해결하게 하자. 얘도 이렇게 빼. 이 두 개로 지금 네모 커버 되거든? 이렇게, 이렇게. 어? 그러면 이제 이 파란색은 필요가 없어지네? 그쵸. 얘네가 훨씬 가깝잖아. 이렇게, 이렇게 출퇴근하면 되니까. 노란색이 이렇게 돌아서 출퇴근하게 하고, 이거를 끊어버리고, 얘네를 이렇게 이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거리가 좀 너무 먼가? 아니야, 됐어. 됐어. 이게 최선이야. 위에 노란 집 하나 놀아요. 너네는 집이 하나라도 노는 꼴을 못 보는구나. 월급 루팡 못 참지. 왜 잘 되고 있는 거지? 진짜? 이게 되네? 왜 자꾸 장사가 잘 되는데? 얜 또 뭐야? 그래, 차라리 잘 됐다. 여길 끊어버리자. 오케이, 됐죠? 만족? 메뉴에 초록집들이 있어요. 아, 난 얘네를 이을 자신이 없어. 그냥 놀라고 해. 쟤네 실직하게 둬. 다리 모자라, 다리. 여기 완전 교통체증 심하다. 이거 어떡하지? 이 신호등 하나 두자.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을까? 나 좀 무서워 이제. 안 쌓이는 거 보면 잘하고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야, 파란 지부가 생겼네? 저쪽에? 미쳤네? 그러게, 아니 아래가 왜 이렇게 소화가 느려. 아, 왜 이런 거야. 아, 이유를 모르겠어. 지금 도로가 엄청 남으니까 그냥 여기 끊어버리자. 여기 끊어버리고 여기 뺀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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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면은 좀 깔끔하게 되지 않을까? 어쨌거나 뭐 여긴 그렇게 뭐 알아서 하라고 하고, 여기 파란색 지부가 지금 문제인데 파란색을 못 잤을까? 여기를 끊자. 이 파란색을 끊어버리고 이 파란색을 모이게 해봐. 파란색을 헤쳐모여 하고 여기다 고속도로를 하나 집 앞에다가 집 앞에다가 하나 설치해주는 거지. 이렇게 아주 매력적이야. 와, 우리 집 앞에 고속도로 있다! 잠깐만, 근데 이거를 끊어버리면 어떡해. 아, 이 밑에 있는 걸 내가 연결하려고 했는데 깜빡했구나. 이렇게. 어어? 아, 여기 망했다. 여기 지금 너무 그 느려. 지금 길을 바꾸는 속도가 너무 느려. 얘네가 이 루트를 제대로 타야 되는데 지금 어리버리 까고 있어. 여기서 멈춰가지고. 제발, 제발. 우리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잖아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소화할 수 있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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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제 됐다. 이 노란색이 왜 이래. 야, 야, 파란색 길 다시 새로 뚫어. 노란색이랑 길 같이 쓰지 마. 몰라, 다리. 지금 회전교차로 나, 어디에다 써야 될지도 모르겠어. 자, 노란색. 노란색 괜찮은 거 맞지? 와, 여긴 진짜 아슬아슬하게 지금 막 애들 막 발등에 불이 떨어져라 출퇴근하고 있고요. 여긴 진짜 조졌네? 아유, 어떡하지? 이게 최선인데?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길을 일단 연결을 좀 해줘보자.
놀고 있는 애들이 좀 있네. 야, 빨리 출동. 와, 여기 소화되고 있어. 소화되고 있어. 길 따로 빼놓는 게 정답이었어. 됐어. 기가 막혀, 아주. 소화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와, 여기 원형지부 됐네. 성공했네. 야, 좋겠다, 얘네. 얘네가 이제 좀 가야겠지? 이렇게. 이 정도면은 여기 안, 그 고속도로 안 뚫어도 되지 않을까? 아닌가? 일단 내버려 두자. 또 일주일이 다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고속도로! 타일 70개? 와, 이제 진짜 하나의, 약간, 공장처럼 보이네요, 그죠? 와, 나 지금 점수가 너무 높아서 무서워요. 나 이 정도로 해본 적이 없는데. 오, 잘 되고 있네. 희한하네. 집 생기는 거 보면은 고속도로 끊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 끊어버리자, 이거. 아끼자. 그러네, 여기 대기 인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차들 나가지도 않네. 얘네 여기 이렇게 합류시키자, 그냥. 얘네도 딱히 차량 지금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쪽 동네도? 아, 여유가 있어. 일자리가 이제 모자랄 지경까지 지금 이르렀거든요? 와, 이렇게 오래 버티고 있는데 다 소화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랍다. 아, 왜 이렇게 효과음이 무서워요? 15주차 되니까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자, 일단 다리. 회전교차로 도전? 아니, 회전교차로 쓰지마. 나 괜히 이거 실험정신 발휘했다가 바로 조지는 수가 있어. 뭐 지금 새로 생겼다거나 놀고 있다거나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이을 수 있는데 노는 거, 이런 거. 어? 뭐야? 얘 왜? 어! 아, 얘 원형 집으로 바뀌었구나. 이거 갖고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다 신호등 하나 놔주고. 아, 저 파란색이 너무 곳곳에 퍼져 있어. 아, 진짜 꼴 같네. 슬슬 올라오죠? 게임 오버의 냄새가 막 풀풀 나고 있는데 어떻게 못 지우나? 여기다가 회전 교차로를 놔보자고? 회전 교차로라는 게 영역을 많이 먹어요. 아홉 칸을 먹어요. 그래서 여기에 둘 수가 없어요. 네 칸인가? 아홉 칸인가? 몰라. 아, 네 칸인 것 같다. 아홉 칸이 아니라. 일단 보자. 소화가 될지 안 될지. 아, 이러니까 또 교통 꼬인다, 이거. 왜 이러실까요? 세상에서 듣기 제일 무서운 소리들이 막 들리네. 어? 아, 파란색이 여기 연결돼 있으니까 애들이 막 이리로 출근하네. 아, 이거 그냥 끊어버리자, 이건. 아, 여기 교통 꼬이면은 절대 안 되는데. 야, 흰색 너무 좋고 네 얼굴 사달라고. 하, 어떻게 하면 좋지? 여기를 이렇게 이어. 이렇게. 집 하나로 될까, 이게? 커버가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거부터 좀 어떻게 문제를 처리해보자고. 대기를 빌어야지 뭐 어쩌겠어. 소화가 되네? 아, 되는 대신에 여기가 지금 교통편이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아, 뭐야, 이거 흰색, 이거 어떻게 해? 흰색, 나, 아, 여기 노란색이잖아. 여기 이상한 곳에다 이었어, 내가. 아, 여기 철벽 같은 건물들 뭐예요, 이거. 어떻게 못 지나간다. 연결을 못 하겠어. 아, 이거 진짜 그냥 일단 급한 대로 고속도로 연결해야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고속도로 연결하자, 이거. 안 되겠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렇게 꽂아. 됐지? 고! 아! 초록색 이거 왜 이래? 끝난 것 같죠? 해결 방안이 보였어. 근데 그 전에 게임이 게임 오버가 안 될지는 좀 별개의 얘긴데. 이렇게 해서 좀 퇴근하게 하고. 이렇게 돌려서 연결을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서로 막 부딪힐 일이 없거든? 제발. 제발. 제발, 여긴 또 왜 난리야? 왜? 아까까지만 해도 잘하고 있었잖아. 왜, 뭐가 문제인데? 아, 여기에 차가 꼬여가지고, 아, 이 파란색을 잇는 게 아니었어, 진짜.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가 다 꼬였어요. 파란색 멍청이 차들 때문에. 와. 여기 혼잡한거 봐. 잠깐만, 여기 노란색 원래 네모 아니었어요? 언제 커졌어? 지금 노란색 이거 갖고 소화가 안되는데? 왜 회사가 다 잘되냐고! 아 근데 일단 이거 봐야돼. 이거 기도합시다 우리. 아 제발 소화되라. 16주차 제발. 끝난 것 같죠? 끝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얘네가 흰색이 다 놀고 있었구나. 야, 이거를 끊어가지고 여기로 보내면 되겠네. 이렇게 이거 끊어버려. 야, 파란색이 문제네. 제발, 여기 소화되고 있어, 지금! 정말 놀랍게도 소화가 되고 있어. 여기도 소화되고 있어. 여기 왜 소화 안 돼? 빨리 들어가. 그렇지. 여기 뭐야 도대체 차가. 봉쇄조.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고. 제발 빨리 누가 교통편 좀 정리해줘요. 여기에 신호등 놓으면 돼? 그럼 더 빨리 되겠니? 아, 노란색! 그 잘했다. 4267. 순위표 보자고? 우와! 뭐야? 나 상위 1%야! 아, 이게 이렇게 점수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군요. 나 되게 고득점이었구나. 대박. 여기 거의 보이지도 않아. 만족. 아, 좀 아쉬운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이렇게 너무 재밌어서 녹화할 계획이 없었다가 신기록까지 찍게 된 미니 모터 웨이즈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가볍게 구매해서 플레이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이게 중독성이 되게 좋더라고요. 마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